2013년 12월 7일 홍콩에 살고 있었던 챔만 젠은 며칠 동안 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 언니는 승무원이었거든요. 항공사, 거의 하늘에 떠 있는 직업이었다 보니 일 때문에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족은 이에 또 익숙했죠. 그런데 오늘 저녁에 걸려온 전화 한 통. 이 전화로 여동생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2013년 12월 7일 저녁 10시 이후 여동생은 언니의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저기, 챔만은 여동생 맞으시죠? 챔만이가 며칠 동안 출근을 안 해서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전화 드렸어요. 아니, 집에서는 출근해가지고 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직장에도 출근을 안 했다고? 챔만이는 휴가를 신청한 상태도 아니었고요. 전화 통화도 아예 연결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 언니가 어디로 간 거야? 언니 챔만이와 여동생이 마지막으로 만난 날은 실종 3일 전인 12월 4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증발하듯 사라졌다는 건데, 여기서 실종자 언니, 챔만이는 26살로 어릴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 다닌 여자였어요. 승무원이 돼서 본토 노선에 주로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서비스를 제공, 일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여동생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다른 나라로 유학 중이었고, 또 다른 여동생인 챔만 젠과 23층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바로 그 근처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언니 챔마니의 성격은요, 이렇게 무단으로 직장 안 나오고 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여자,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한 그 프라이드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이런 일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럼 그녀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언니가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다음 날 12월 8일 여동생은 퇴근 후에 집에 왔습니다. 당시 집에 구조가요, 방 하나를 언니와 같이 쓰고 있었는데, 각각 침대와 옷장은 따로 있는 형태였다고 해요. 퇴근 후에 여동생이 제일 처음 손에 댄건 언니의 컴퓨터였습니다. 이 동생은 언니가 알려준 적이 있었던 인터넷 직장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언니의 출근 기록표를 확인하게 됩니다. 딱 보니까, 어? 언니 12월 4일과 5일은 출근 안 해도 되는 날이었네? 그날쯤 딱 사라졌는데. 그 다음 여동생은 아무 생각 없이 언니 침대 위에 이불을 딱 들쳤는데, 아니, 침대 이불 밑에 언니 승무원 제복이,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이것뿐만이 아닌 침대 이불 밑에서 언니의 구두에다가 핸드백까지 나왔습니다. 이것 자체가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언니 챔만이는 엄청 깔끔한 여자였습니다. 침대 위에 신발을 올려놓는다? 야, 이거 기절 초풍할 일이죠. 거기다 이불 밑에 핸드백이랑 왜 둡니까? 제복까지. 마치 숨기려 한 듯이 이 상황 언니의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이를 발견한 여동생은 바로 옆집으로 달려가 부모님을 깨웠습니다. 큰일 났어. 언니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그 말에 아버지는 바로 챔마니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왜냐? 딸이 일을 하러 나간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이 딸이 승무원이었다 보니 일을 하러 나갈 때면 항상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다녔어요. 그 캐리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옷장을 딱 열었더니 캐리어가 안 보여. 오히려 이 옷장 안에 평소보다 더 많은 옷들이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쌓여져 있네. 은은한 세탁 세제 향까지. 아버지는 캐리어를 찾기 위해 무심코 쌓여져 있는 옷을 한쪽으로 치우게 됩니다. 그런데 옷을 막 치우다가 내 손끝에 뭔가 물컹하고 닿았는데, 와, 이거 불길한 느낌.
쌓여져 있는 옷들을 모두 걷어냈을 때 거기에서 자신의 큰딸 챗마니가 발견됐습니다. 다리를 구부린 채 벽장에 기대 있는 모습. 차가운 딸의 피부에 아버지 손이 닿았을 때 아버지의 심장은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챗마니 시신은요 다리를 구부리고 벽장에 머리를 약간 숙인 채 완전한 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이스커트는 허리까지 끌어올려진 상태. 아무래도 사망한 지는 한 3일 정도 지난 걸로 추정됐어요. 사망 사인은 선명하게 남겨져 있는 목이 졸린 흔적, 질식사. 그외 다른 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당시 여동생과 언니는요, 같은 집을 쓰고 있었어요. 심지어 방도 같은 방이었습니다. 각각 침대와 옷장이 따로 있었지만 어찌됐든 같은 방,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신이 3일 정도 내내 이 옷장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여동생은 아무것도 몰랐을 수가 있을까? 법의학적 해명은 이렇습니다. 우선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12월 달이었어요. 춥죠?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신의 부패 속도가 여름보다는 현저하게 느렸죠. 거기다 이 옷장이요 잘 밀봉되어 있었대요. 앞서 그랬잖아요. 많은 옷이 옷장 안에 막 겹쳐져서 쌓아져 있었다고. 거기다 옷장 안에 방향제에다가 종량까지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게 종합되면서 부패의 속도를 막았고, 그렇다 보니 이 부패 냄새가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 그 냄새도 조명 냄새나 이런 거에 묻혀지면서 안 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그렇잖아요. 친구든 가족이든 같이 살면 서로의 물건들 잘 안 뒤지고 잘 안 만지죠. 그게 서로에 대한 매너라서. 그렇다 보니 이때도 이 자매 서로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저 옷장에 죽어 있을 거라고? 당시 집안에 사라진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니 챗마니의 은행카드와 핸드폰. 이 아버지가 찾고자 했던 여행용 캐리어 발견됐는데 옷장 뒤쪽에 아예 숨겨져 있었다고 해요. 경찰이 딱 봤을 때는 이거 100% 피해자와 아는 사이에 지인의 소행으로 보였습니다. 왜냐? 우선 집 안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 보이지 않았어요. 여동생의 증언에 의하면 누군가 집을 찾아온 적도 없었다고 하고, 아무래도 여동생이 없을 때 챗마니 언니 혼자 있을 때 그녀를 아는 누군가 찾아왔고 챗마니가 문을 열어준 거지. 그렇게 들어와서 그녀를 죽인 후에 피해자가 출근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캐리어도 숨기고 막 한 것 같아. 실제로 이 범인의 계획 그대로 먹혔죠. 가족들 출근한 줄 알고 안 찾고 있었고, 그러다가 발견이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범인은 피해자 챗마니를 죽인 걸까? 현장에서 현금카드와 핸드폰이 사라졌어요. 혹시 돈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 챗마니의 주변 인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이 얘기하는 그녀는요, 너무 착한 사람, 너무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누구에게 원한 사고할 만한 성격이 아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처음 용의선상에 오르는 건 피해자의 남편 혹은 남자친구입니다. 당시 챗마니는 약 한 달 정도 된 후아창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와, 네가 혹시... 이 남자친구는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홍콩 접경지에 위치한 심천에서 영업관리자로 근무하는 남자였습니다. 2013년 10월 말 일 때문에 보트 여행에 참여했다가 우연히 챗마니를 만나게 됐고, 둘은 알게 된 지 2주 만에 연인 사이가 됐어요. 이 후아창이 챗마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은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인 12월 1일이었습니다.
서로 거리가 좀 있었다 보니 그 이후에 계속 인터넷, SNS,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12월 4일 날 챗만이의 SNS에 페이스북에 목도리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남자친구 후아창이 말을 걸었었다는 겁니다. 잘 있냐고. 그러니까 이때 챗만이가 자기 기분 좋아 보이냐고 되물었었다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 남자친구 후아창은요, 경찰이 자기를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기 전까지 자기 여자친구가 죽었다는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연락을 잘 못하나 보다. 이 정도. 경찰이 찾아와서 얘기해주고 나서야 알았대요. 내 여자친구가 죽었다고?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사건 당시 이 남자친구 중국 심천에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알리바이가 성립된 거죠. 자연스럽게 용의자에서 제외. 솔직히 이 남자친구가 범인 아니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우선 둘 사이가 너무 좋았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됐습니다. 서로 나눈 문자에다가 막 SNS만 봐도 서로를 나의 천사라고 불러. 거기다 이 남자친구한테는 살해 동기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녀를 죽인 범인은 누구인 걸까? 경찰은 바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CCTV를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일은 12월 4일 여동생을 만난 후 벌어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날부터 CCTV를 쫙 보는데 역시나 12월 4일 오후 1시 50분경 수상한 남자 한 명이 포착됩니다. 그 남자는요, 챗만이의 집 밖에서 그녀의 집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려요. 무려 40분 동안이나 말이죠. 2시 반이 넘어갈 무렵 집 문이 열리고 챗만이가 깔끔한 승무원복을 입은 채 캐리어를 끌고 나옵니다. 딱 이때 갑자기 남자가 옆에서 달라들어요. 어? 어? 현관문에 나오고 있던 챗만이를 다시 집 안으로 밀어넣는 모습이 딱 찍힌 거예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오후 5시 17분경 다시 챗만이의 집 문이 열리더니 웬일인지 이번에는 이 남자만 나옵니다. 그리고 딱 이때부터 그 어디에서도 챗만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아, 딱 이상하죠. 둘이 들어갔는데 한 놈만 나와. 아, 네가 범인이구나. 그럼 이 남자는 누구인가? 신원 확인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CCTV 속 남자의 이름은 모준선. 챗만이와 약 10개월 정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모준선은 12월 4일 급히 그녀의 집을 떠난 후 은행 ATM기로 바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뻔뻔하게 챗만이의 체크카드로 돈을 뽑으려고 시도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자꾸 틀려. 결론은 못 뽑습니다. 그 후에 그가 향한 곳은 심천이었어요. 심천에 도착하자마자 웬일인지 그날 저녁 다시 이놈은 홍콩으로 돌아옵니다. 홍콩으로 돌아와서 바로 친구 만나 술집 가서 팅가팅가 놀아요. 바로 낮에 자기 전 여친 죽여놓고 아주 그냥 살판났어. 그렇게 한 3일을 방탕하게 놀다가 다시 심천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로는 몰라요. 이에 홍콩 경찰은요, 모준선을 현상금까지 걸어가지고 지명숲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전 남자친구 모준선이 죽인 게 거의 확실한데 그렇다면 이놈은 왜 챗만이를 죽인 걸까? 여기서 모준선은 동갑 26살로 심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나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엄청 게을러. 지각을 아주 그냥. 게으른 그가 유일하게 부지런하게 하는 건 바로 농구였습니다. 농구만큼은 거의 항상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제 시간에 그냥 착착. 농구 이외에 그의 또 다른 취미는
여자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여자 꼬셔가지고 원나잇을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만난 여자만 몇 명이고 어쩌고 저쩌고 쌔떼기 없는 소리. 아 그리고 또 하나 취미 있었어요. 지인들한테 10,000원만 10,000원만 100,000원만 돈 빌리기. 그 돈을 또 어영구영 다 써버리기. 그런 그가 2012년 11월 바에 또 놀러 갔다가 한 여자를 보고 뿅 갔으니 그 여자가 바로 챔만이. 둘은요 처음 본 그날 바로 모텔로 향했고요. 바로 그냥 커플이 됐습니다. 함께한 후에 두 사람은 한동안 매우 행복했어요. 모준서는 매우 친절했고 모든 면에서 챔만이를 소중히 여겼으며 쉬는 날이면 둘이 이리저리 놀러 다니느라 바빴죠. 거기에 더 플러스로 모준선이 항상 선물 공세를, 그러니까 무지하게 신경 쓴 거예요. 이에 그녀 역시도 가끔 퇴근 후에 그의 농구 게임을 응원하러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커플이 아무리 사랑해도 때때로 어떤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2013년 1월과 2월 사이에 모준선이 챔만이가 자기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직장 남자인 조종사의 집에 놀러 갔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확 빡친 겁니다. 야, 너 이 새끼랑 사귀냐? 양다리야? 그것도 나 몰래 네가 왜 이 남자 집에 가? 아, 그냥 친한 친구야. 별일 없었어. 나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럴까봐 내가 말 안 한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합쳐요. 다시 재결합을 한 후에 더 지옥이 시작됐죠. 왜냐? 2013년 7월 이놈이 다니던 부동산 일을 그만두더만 도박에 빠졌네. 따겠습니까? 오히려 이때부터 여자친구 챔만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여러 번. 무슨 나한테 돈 맡겨놨어? 아주 챔만이를 이때부터 현금 인출기 취급을 합니다. 빌려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빌려주면 뭐해, 갚질 않는데. 점점 안 빌려주게 되잖아요. 도박 중독자들의 특징이 있죠. 돈을 안 빌려준다 라고 하면 막 폭력적으로 변해. 2013년 9월 4일 이 두 사람이 호텔에 있었는데 또 이놈이 돈을 빌려달래 싫다고 했더니 모준선이 챔만이의 목을 콱 움켜쥔 거예요. 야 돈 달라고. 야 너 돈 있잖아. 월급 탔잖아. 너 진짜 여기서 죽고 싶냐? 이때 얼마나 이 폭행이 심했는지 바로 다음날 챔만이는 겁을 먹고 호텔 로비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면서 모준선은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죄로 구속돼요. 이때 일로 법원은 모준선한테 1,000위안을 내고 1년 동안 그의 핸드폰 압수, 감시 선고를 내립니다. 어떻게 더 사귀겠어요. 이미 사람 새끼가 아닌걸.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챔만이는 SNS에서 모준선을 차단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녀는 새로운 남자친구 후아창을 만났습니다. 그녀는요 이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마음을 자기 페이스북 SNS에 적었습니다. 힘든 일이 지나가고 평온해졌어. 고생 끝에 낙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숨 쉬는 공기마저 너무 달콤해. 내 천사를 만난 것 같아. 그녀가 이렇게 행복해 할 때 모준선은요. 네가 날 차단했어. 그래서 바로 다시 다른 페이스북 계정을 파가지고 천만이의 생활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글을 딱 본 거예요. 내 천사를 만난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 글을 보고 이제 질투와 분노를 느낀 겁니다. 와, 나는 신고해가지고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너 혼자 행복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나 말고 딴 놈을 만나? 즉시 그녀의 작업 일정을 확인한 다음 챔만이가 12월 4일 오후 4시 30분에 중국 창사라는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그녀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도 확실히 알아뒀죠.
그래서 12월 4일 문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4시 반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그 전에 무조건 나올 거거든. 그렇게 2시 반이 넘어갈 무렵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그녀에게 달라든 겁니다. 집에 들어간 후에 그는 챗마니에게 다시 사귀자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귀겠습니까? 지금 내 천사를 만났는데? 내가 너 같은 똥차를 만나겠어? 거절. 그러니까 이놈이 열받아서 바로 그녀의 핸드폰을 빼서 뒤져보기 시작. 거기서 후아창과 그녀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됐고, 거기서 더 열받아가지고 협박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협박 속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쭉 들으신 분들, 좀제 이야기 중에 이상한 점 하나 못 느끼셨나요? 분명히 제가 맨 처음에 여동생이 언니의 컴퓨터에 손 대서 출근 기록표를 확인했을 때, 이 언니 챗마니는 12월 4일과 5일 쉬는 날로 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갑자기 12월 4일날 중국 창사로 4시 반까지 출근? 12월 4일은 쉬는 날이었다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12월 4일과 5일 쉬는 날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건데, 이놈이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지금 네 직장에 전화해서 오늘 내일 출근 못 한다고 말해. 휴가 쓴다고 말하라고. 그래서 4일 그날 전화를 한 겁니다. 휴가 쓰겠다고. 그래서 출근 기록표에 4일과 5일이 쉬는 걸로 체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시신 발견 늦어졌죠. 그 후에도 둘의 싸움이 계속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열받은 모준선이 챗마니의 비단 스카프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 죽여버린 겁니다. 그 후에 시신을 장롱으로 옷장으로 옮기고, 옷으로 덮었고, 캐리어를 출근한 것처럼 숨기고, 제복 및 신발 가방을 침대 위에 놓고 이불로 덮은 뒤, 신용카드와 핸드폰을 챙겨 도망간 겁니다. 그렇게 집에 나온 모준서는 12월 6일 자신의 중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모든 걸 고백했어요. 야, 내가 챗만이랑 사귄 거 알지? 나한 이틀 전인가? 걔 죽였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너무 놀래서, 진짜? 너 괜찮아? 왜 죽인 거야? 내가 걔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었거든.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싫다는 거야. 순간 우욱해서 죽였지. 이 말에 친구가요, 야, 너왜 이렇게 충동적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모준선이, 내가 옛날 어릴 때 사촌 동생 게임기를 뺏은 적이 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오빠가 돼서 그럼 어떡하냐고 게임기를 동생 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그냥 그 게임기를 밖으로 던져버렸어. 나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이 말에요, 다시 친구가, 야, 아무리 그래도 너 살인 후에 잠이 오디? 그랬더니 모준선 왈. 응, 그날 오전 3시부터 정오까지 쭉 잤어. 잠만 잘 오던데. 이날 만난 두 사람은요, 술집 가서 새벽 4시까지 놀고 아침까지 먹으러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는요, 모준선이 머물 곳이 없다는 걸 알고 호텔 방까지 잡아줘요. 이 중학교 친구는요, 모든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끝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묵인해준 거예요. 왜? 빌어먹을 친구니까. 친구라고 그랬겠죠, 이 빌어먹을. 바로 다음 날인 12월 7일, 이놈은요,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요. 그 친구한테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묵인해줘요. 왜? 그 빌어먹을 내 친구니까, 빌어먹을. 그 이후 모준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요, 2013년도에 벌어졌는데, 2016년도까지도 못 찾아요. 못 찾아. 와, 이거 이렇게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리는 건가? 그런데 이때 경찰은 한 통의 익명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제가 수배범 모준선의 행방을 알고 있습니다. 얼른 출동해서 잡아가세요.
그렇게 2016년 10월 29일 저녁 심천시의 한 이발소에서 모준성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제보를 준 이 익명의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는요, 놀랍게도 모준선의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뭐야, 피해자 챔만이를 만나고 죽이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놈 솔로 아니었어? 네, 솔로였습니다. 도망 다니는 동안 딴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만 했게요. 아들까지 낳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013년 12월 달에 이 짓 다 해놓고 바로 2014년도에 딴 여자 만나가지고 애 낳고 다 한 거예요. 당연히 이 여자 쪽의 부모님, 제보자인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모준선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 일자리도 없이 핑가핑가 놀아. 우리 딸이 다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거기다 밖으로만 끼고 돌고 여자 끼고 돌고 바람 피고 누가 좋아라 합니까? 와, 내 딸이 좋아하네. 이놈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내 딸이 순종 집착을 하니. 아유, 답답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이 장인 어른이 알게 된 겁니다. 뭐야, 이 새끼 범죄자였어? 수배. 그래서 바로 익명으로 신고를 했던 거예요. 이 결혼한 여자도요, 사실 모준선이 수배자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묵인해준 거예요. 왜? 이 빌어먹을 사랑하니까. 내 남편이자 우리 아이의 하나뿐인 아빠니까. 이 묵인해준 사람들 덕에 더 뻔뻔하게 숨어 살 수 있었던 거죠. 모준선은 체포된 후 모든 것을 숨김없이 자백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그래요. 12월 4일 그녀가 먼저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 겨울옷 찾아가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갔던 거다.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챔만이가 먼저 나한테 재결합을 하자고 했다.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휴가를 신청한 것도 내가 강요한 거 아니다. 자기가 나랑 더 있고 싶다면서 자기가 스스로 전화해서 휴가 신청했던 거다. 오늘 휴가 냈으니까 같이 있을 수 있다면서 되게 좋아했었다. 나는 그래서 이제 다시 사귀나 보다 했는데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을 봤을 때 새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됐다. 누가 여기서 화가 안 나겠냐. 핸드폰 속 후아창과의 채팅 기록. 둘이 서로 아내, 나의 천사라고 부르고 있더라. 순간 열받아서 물어봤다.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됐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죽이게 됐다. 이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순간 이성을 잃어 목을 조르다 그녀가 사망한 걸 알았을 때 놀란 나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살릴 수 없어서 신고할까 했는데 무서웠다. 그래서 벽장에 숨기고 도망간 거였다. 도망 다니면서도 편했던 거 아니다. 나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몇 번이고 시도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고 어찌됐든 이렇게 잡혀서 나도 마음이 놓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 말이에요. 모준선의 이 말에요. 검찰은요. 와, 이 새끼 마지막까지 거짓말하고 있네. 왜냐면 천만이가 죽은 걸 알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19에 전화하는 게 먼저 아니냐? 119에는 전화도 안 하고 네가 심폐소생술을 해. 그리고 심폐소생술은 1분당 60번에서 100번 정도 환자의 가슴을 반복해서 압박 누르게 되는데 네가 정말 했다면 챔만이의 가슴 피부 조직에 이제 타박상이나 움푹 들어간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한 거 맞아? 그리고 무슨 도망 다니면서 극단적인 시도를 해. 그런 놈이 죽이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딴 여자랑 결혼하고 애 낳고 딴 여자랑 바람피고 그러고 다니냐? 인간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 결론은 이 모준선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놀래가지고 바로 항소했다고 하는데 웃기지마. 그대로 판결 유지, 종신형 땅땅땅. 이 모준선은 죄 없는 한 여성을 죽인 걸로 모자라서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결손 가정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다 무슨 죄예요? 참,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널 가질 수 없어. 홍콩에서 일어난 승무원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